어떤 질문 받으셨나요? 뭐 우선 다 다른 후보들과 같이 1분 정도 자기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선거 현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선 지역구 단단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여력이 되면 이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런 데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수도권 얘기라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라든지 이런. 아 그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분당을 포함해서 사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나름대로 극복이나 또는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은 제가 제일 먼저 문제 제기 작년 초반에 하고 그리고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된 풀어야 될 숙제이죠. 대통령 지지율 왜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처방은 항상 제가 벌써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당정 관계가 수직적인 누가 누가 부하가 아닌 서로 건설적인 그런 당정 관계, 그러니까 당은 당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한다. 그래서 서로 시너지를 낸다는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국정과제를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쪽으로 국정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단지 그냥 그 관심이 있다. 뭐 현장에 방문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는 게 제대로 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거기 뭐 여러 가지 산업 정책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 가지 그 분야들이 있는데 그 분야들 각각에 대해서 산업 정책이 필요할 때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보이지를 않고 있어서 이제 그거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인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이번에 공천에 많이 반영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거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보좌진들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장관, 차관 등 일할 사람들을 이제 거기에다가 해야겠죠.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도 이 정책을 실제로 맡아서 집행할 것 같다는 국민들의 이해가 없으면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도 정말 정책뿐만 아니라 그 정책을 맡을 사람을 함께 소개하는 것도 아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저는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아주 옛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예, 또 뭐 제3지대의 경험이 있으신데 이번에 개혁신당 후보로 출발을 해가지고요. 간단하게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를. 제3지대 정당이 제대로 바로 서려면 뭐 여러 가지 말씀은 있습니다만 사실 우선은 그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고요. 충분한 사람. 그러니까 전국에 다 지역구에 후보를 낼 만한 정도로 사람들을 모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정체성 내지 정책들이 양당과 차별화가 되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아마 기자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예전에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셋 다 갖췄었는데 지금 현재
이 모인 당은 그 셋 다 지금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사람도 충분히 많이 있지 않고 리더십들도 아주 강하지 않고 뭐 저 돈도 아마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점이 차별화인데 그냥 뭐 단순히 반윤반이 해가지고 그게 차별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그때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죠.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더 경제가 도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1번이 신용현 물리학 박사, 비례대표 2번이 서울대 총장이 되셨던 오세훈 물리학 박사, 그리고 뭐 곁다리로 당대표 의학 박사 이렇게 구성을 했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 이 당은 뭘 하려고 하는 당이구나, 다른 두 당에서 못하는 걸 이 당에서 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확실하게 깨달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렇게 지지율의 보탬이 돼서 정당 득표 2등을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